저 혼자서 네. 해운대에 있는 호텔을 3박 4일 예약해요. 맥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소리도 들었고 지하철을 타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인생 2회차 사시는 것 같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TV 돈을 말하다 시즌 5. 네, MC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잊지 않으셨죠? 지난 편 10화도 여러분 잘 보셨죠? 재밌지 않으셨어요? 저축의 끝판왕 항해사 김현무 씨 편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더라고요. 오늘 모실 분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비 욕구가 제로래요. 20살이 되기 전에 의대 두 번이나 합격한 이 남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오, 올해 20살이신 거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뭔가 이 듬직한 아우라는 뭐지? 우리 하나TV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희대 의예과 22학번 재학 중인 유상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의대에 입학한 남자 이래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유튜브에 나갔었는데 네. 그게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옴으로써 인기 너무 많지 않아요? 인기는 없고 의대에 있는 사람들만 네. 알아보는 점. 아, 네. 정말로? 20살이 되기 전에 의대에 두 군데나? 두 번 합격을 했다고 했어요. 과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원래 꿈이 수학자였는데 자연스럽게 영재고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기로다가 네. 불합격하게 됨으로써 네, 네. 고등학교를 안 들어가는 걸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그럼 바로 수능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수능을 우와. 준비하게 됐어요. 목표를 의대로 삼으신 거고요. 현재 수학과를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영재고 과학고 진학한 아이들은 과학이랑 수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텐데 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국어랑 영어 쪽에 투자해서 좀 뒤처졌다는 느낌도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의대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합격하셨을 때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였죠? 코로나 터진 후 1년인데 학교를 간 경험이 1년 동안 총 3번밖에 안 될 정도로 학교 생활을 못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하면 꿈꾸는 낭만이나 하나도 못 누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반수를 해서 다른 인서울에 있는 의대를 지원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원하는 대를 지원해서 합격을 한 거군요. 네, 합격해서 네, 두 번 붙게 된 거죠. 아니, 경사 아니에요? 겹경사 아니에요? 부모님이 항상 티는 안 내지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고 인천 입꼬리 항상 올라가 계시죠? 네. 다른 가족 있으세요? 형이 두 명 있어서 형은 연세대를 붙고 서울대로 반수를 하셔가지고 와. 형은 사실 공부에 큰 뜻은 없거든요. 집안이 어떻습니까? 호구조사 좀 할게요. 어쨌든 우리 상현님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만의 공부 비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수능 문제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가 있으면 거기 아랫줄에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코멘트를 적은 다음에 그거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아 이렇게 보는구나. 네, 갤러리로 한 번씩 훑어보면서 강추드립니다. 강추래요. 강추.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과는 어떠세요?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요즘 쓰고 있어가지고 책도 쓰세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또 우와.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낭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술도 좀 드세요? 미성년자 일대 대학생 생활을 했을 때는 술을 거의 안 마셨고 그렇죠, 그렇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소주로? 네 소주로. 와 그러면 술도 좀 어느 정도 드시는 편인 것 같은데 술 문화에 젖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요 시간들 요즘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술이 있어야지 좀 인과관계가 좀 수월하다는 걸 느꼈지만 반대로 많이 취하면 좀 다음날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실수한 적 있어요? 실수는 네, 몇 번 해봤는데 지하철을 타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동창역에서 내려서 또 거기서 자고 첫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역무원님께서 이렇게 깨워주셨어요? 첫 차 탈 때쯤 되니까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좀 조심하시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혹시 뭐 고민거리 같은 것들은 좀 있으세요? 사실 의사 과정 자체가 커리큘럼화 되어 있고 그리고 배우는 학문 자체에도 의학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은 사실은 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AI 비중 같은 건 점점 커질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먹었을 때도 계속 안정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실제 이제 그 포지션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기지 않았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는데 요즘은 외롭네요. 어때요? 이상형이 좀 있으세요? MZ세대들이 이 고양이상 여성분들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고양이상도 좋아하고 네. 뭔가 토끼상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눈이 높으신 거예요. 20살 되면서 뭐 이제 대학도 들어갔고 돈이라는 걸 쓰게 됐잖아요. 네. 소비는 어때요? 편의점 음식 좋아해가지고. 편의점. 네. 그쵸. 편의점. 또? 배달 시켜 먹는 거? 보통. 배달 음식. 옷도 좀 사야 되잖아요. 네, 옷은 좀 사는 것 같아요. 의식주? 의식주에 관련된 가벼운? 그러면 저 그거 궁금해요. 입학하시기 전에 그래도 사교육은 조금 받으셨죠? 저는 좀 많이 받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영재고 대비 학원에 다녔었는데 또래 애들이 다니는 학원에 비해서는 학원비가 꽤 많이 나왔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때가 하필 딱 코로나가 터진 시점이어가지고 네. 기숙학원을 6월 달에 나오고 인강 위주로 들으면서 거의 그때부터는 사교육비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막 이렇게 써버렸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과외를 처음으로 해보고 네. 한 달 정도 해서 5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혼자서 네. 해운대에 있는 호텔을 3박 4일 예약해요. 혼자? 대무작정? 네. 우와! 또 공부하죠? 아니요, 공부는 안 했어요.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모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제 돈을 갖게 되면 어떤 식으로 좀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싶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돈을 많이 쓰고 싶어. 경험. 혼자 놀러 간 것도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가죽 공방 같은 데서 가죽 공예 같은 것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요즘은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도전하는 시대잖아요. 집도 사야죠, 우리 돈 벌어서. 네, 저는 집순이어가지고 집순이어서 집 욕심이 좀 있어요. 오, 그래요? 뭐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인생 2회차 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족발집을 네. 갔는데 아주머니가 맥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소리도 들었고 좀 얼굴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때 그리고 족발집을 나올 때 옆에 있던 아저씨분이 대리운전 불러드릴까요? 의상이 또 그날따라 아버님 옷 이렇게 아 근데 그때는 좀 아버지 옷 입는 것도 좋았어가지고 나 계속 맞춘다 그죠? 저희 프로그램이 돈을 말하다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상현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삶의 일부를 좀 많이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울해하고 좀 무기력한 사람도 좀 많이 보고 밸런스를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상현 씨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나오셨는데 출연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제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신 하나 TV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아름다운 여성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토끼상 맞아요? 고양이에요?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기분 좋게 네.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20살 대학생이고 그리고 아직 뭐 사회생활에 찌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씩 재밌거나 아니면 좀 더 재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너무너무요. 저희 지금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끝나면서 항상 외치는 게 있거든요. 같이 외쳐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저희는 다음 편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